1년 한번 깔쌈하게 할 수 있지 해서 작년 좀 쉽게 생각을 하고 1년 깔쌈하게 하려다가 6년째인데요? 약간 그 독 짓는 노인처럼 수능을 많이 지어봤거든요. 독 짓는 노인 기출입니다. 네, 17. 아시네요. 그걸 아시네요. 제 복제품을 보는 것 같아요. 성명 한의사. 조중희 씨가 아니라 왜 한의사라 적었나요? 제 이름 쓰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누군가 혹시나 도서관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한의사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의지가 좀 다져줬어. 엔수의 신 15화입니다. 저는 처음 그 유튜버로 입문할 당시에 고려대학교 우수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연세대학교 우수생입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나게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좀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엔수의 신 15화 주인공 조중희 씨 맞나요? 맞습니다. 예. 중희 씨. 네. 저희 엔수의 신 시청자분들께 간단 좀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사실 숨겨져 있는 연세대판 미미노를 할 수 있는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조중희라고 하고 올해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수능판에 또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연세대판 미미노라면 적어도 오수거든요? 혹시 당신은 혹시 중중중이인가요? 대체 어쩌다가 오수를? 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아, 예, 예. 좀 긴장돼가지고. 혹시 현역은 몇 학년도였죠? 17학년도가 처음 현역. 네. 17, 18, 20, 21, 22, 이제 23. 그럼 올해 여섯 번째 도전인가요? 네. 근데 대학을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수학 과외도 좀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맞습니다. 100점이 나와야 가르칠 만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 애들한테 가르칠 수준이 아니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국사만 보고 나왔고 작년에 사실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CPA나 행시 이런 거는 2, 3년 정도 준비가 걸리는데 네. 이걸 메디컬 용으로만 하면은 적성도 맞는 것 같고 1년 한번 깔쌈하게 할 수 있지 해서 작년에 좀 쉽게 생각을 하고 1년 깔쌈하게 하려다가 6년째인데요? 일단 중간에 군대는 다녀오셨죠? 네. 중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미필 여섯 번째라면 다소 오늘 촬영이 불가할 정도의 정상적인 멘탈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메디컬을 희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대 가고 싶어요? 한의대가 좀 좋은 것 같은데 한의대인 이유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네. 하트 시그널 봤는데 김도균 씨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화였나요? 찬희 씨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은 하트 시그널 2에 김도균 님을 보고 한의대로 가고 싶다고 좀 마음을 둔 것 같습니다. 당신 실수 중에 허수입니까? 살짝. 그러면은 올해 뭐 이과로 수능을 보나요? 올해는 미적이랑 사탐을 준비하고 미적 사탐이요? 예. 만약에 올해 못 가면 내년엔 과탐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메디컬 중에 이 사탐에 열려있는 그런 학과들이 거의 없는데 한의대가 예외입니다. 엔수의 신 최초로 미적 사탐을 응시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중중중이 씨. 지금 사람도 생각보다 인파가 좀 네. 있어서 후회하나요? 조금 부끄럽네요. 그러면 공부는 이 연세대학교 주변 자취방에서 하고 있나요? 공부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이 어디죠? 바로 뒤에 학교 도서관에서. 저긴가요? 아, 네. 실례지만 네. 여자친구가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음. 아. 무려 4년째입니다. 여자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두 살. 그분은 주위에 여사친이 많나요?
중희 씨. 네. 저희가 중간에 교재 검사 코너가 있거든요. 일단 그럼 도서관 책부터 갖고 오죠. 네. 네, 가시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개원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군요. 아, 예. 좀 확고해가지고. 네. 이래저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이도 좀 있고 미래에 대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저한테는 합리적인 것 같고 적합한 것 같아서. 어? 지금 도서관으로 왔나요? 네네, 갔다. 아, 예, 다녀오시죠. 네. 가슴 근육이 상당하네요. 아, 아닙니다. 운동을 평소에 좀 자주 하시나요? 아, 웨이트 가끔 취미로. 네. 뭐 일단 가죠. 중희 씨. 네. 입시 이 세월을 보내면서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던 그 장면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 좀 썰이 있을까요? 약간 그 독 짓는 노인처럼 수능을 많이 지어봤거든요. 독 짓는 노인 기출입니다. 네. 17. 아시네요. 그걸 아시네요. 17학년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긴지문의 시대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좀 범주를 나누는 그런 어떤 교수법을 펼치는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 당시에 정말 핫했던 게 보험금 지문이었죠. 아... 네, 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그런 지문이 17학년도 수능이었는데 개망했나요? 국어가 9월 달에 5등급 나왔나? 그래가지고 막 담임 선생님이 왜 노자하냐고 너 왜 국어만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비슷합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도 저보고 난독증이라고 그랬어요. 중중중이씨 역시 국어를 못하는 것까지 쏙 빼닮았습니다. 어렸을 때 책 안 읽었죠? 책 거의 안 읽었죠. 저도요. 현역 성적은 좀 어떠셨나요? 그때 2.1, 2.11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영어 상대평가 그때 마지막 회였어요. 정말 그 17학년도를 겪어야 진정한 수험생이거든요. 정말 그 격동의 시기였고 서울대 외적으로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보지 않으면 이제 성적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시즌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도 공통수학 되면서 엄매 화작도 바뀌면서 되게 격동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17도 되게 컸었는데 어쩌다 보니 두 개 다 겪게 돼버려서. 제 복제품을 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또 미미노 시즌2라고. 이미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군요. 야, 너 인생 좀 레전드다 이러면서. 그래도 이 엔수엘 씨는 용기 있게 나와주셨다는 게 정말 좀 감사하고. 아, 재밌어서. 지금 재밌나요? 처음에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 네. 나는 재밌는 거. 다행입니다. 고등학교 당시에는 뭐 가고 싶었던 학과 혹은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었나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스카이?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정말 스카이 이 세 글자에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갔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혹시 그 한의대학교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희대 한의대 가고 싶나요? 복귀하고 싶어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범죄자도 결국 살인현장을 찾아온다는 그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희대 총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붙고 네. 학교를 다녔나요? 한 학기 다니다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반수를 했어요 그때. 아, 바로 18 수능에 도전하게 되죠. 네, 18. 공교롭게도 저희는 둘 다 국어를 네, 똑같더라고요. 네, 89점을 틀린 걸 지금 비교해보고 싶을 정도로 판박이로 지금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재수도 2등급과 1등급이 좀 섞인? 네, 그 정도의 성적대를 맞으신 것 같고 재수대가 학교를 옮겼나요? 그때는 실패 한번 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이럴 바엔 희귀한 언어 하나 배워가지고 무역회사 이런 거 가라 해서 외국어대로 옮겼어요. 한국에 대해. 근데 그때 전공이 혹시 뭐였나요? 그럼? 저 아랍어과 전공이었어요. 혹시 아랍어로 인사돼요? 마르아반? 외대를 갔다가 이제 군대 갈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깔끔하게 전 승부를 인정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두 번째 지고 나니까 인정.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1학년 맞추고 2학년 1학기 맞추고 평범하게 군대 갔는데 자대를 가고 지침서 이런 게 내려오는데 수능 보면은 휴가
3일인가 준다는 거예요. 수능 예. 성적표를 가져오면은 위로 휴관과 공과 처리를 해가지고 예. 3일을 공짜로 준다길래 어 이거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래서 저희 사단장님이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게 제가 인사행정병이었거든요 그때. 그게 사단 지침이 내려와서 이왕한 거 한번 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전력을 다해서 봤다기보다는 한번 봐볼까? 예, 그래서 저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욕심도 많이 버리고 편안하게 하니까 그 운이 너무 좋았어요. 본인이 분투해서 봤었던 수능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봤던 수능이 잘 나오게 되는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20학년도로 세 번째 수능에 도전하게 되고 네. 연세대학교로 왔나요? 네, 그때 성적으로 연대에 왔어요. 네. 고대 왜 안 썼어요? 딱히 집에서 멀기도 하고 멋있나 싶어서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 경희대 다닐 때 경영학과를 전공을 좀 들어봤는데 네.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사회과학 계열 중에 어떤 게 좀 재밌을까 찾아봤는데 정외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실제로 수업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답니다. 저도 행정학과 과목들 계속 들고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인문계 전반적인 전공들이 대학 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직 두 번의 수능이 더 남아있거든요. 아... 그건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2공 끝나고 2일은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20일 30 푸는데 풀면 뭐라 말하지? 약간 쾌감 느껴지고 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르치고 싶고 되게 너무 재밌네 해서 과외 같은 걸 좀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적성도 잘 맞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 중독 현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보기를 보자마자 마치 그 손 들고 있는 그런 느낌 선지가 네. 이상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수능 중독 현상입니다. 똑같은 질병을 알았군요. 그래서 100점 맞았나요? 네, 나 다 맞았어요 그때. 조금 후회했겠네요. 이게 탐구까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혹시 서울대? 많이 후회되는 게 20학년도 네. 때도 수학 다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나영이 84점 1등급 컷이어서 표준이 되게 높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 하나로 연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나가 상지대 한의대 가라고 네 나이대에 뭔 연대냐고. 그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컷이었나요? 네, 추가 합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약간 송도도 가보고 싶고 고3 때부터 좀 스카이 로망이 있으니까 송도 별로잖아요. 네, 안 가봤어. 송도를 왜 안 가봤죠? 코로나 20 그렇습니다. 20학번은 코로나 학번이 시작이죠. 그 뒤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뒤로는 이제 그냥 과외하면서 학교 생활에 좀 집중을 했어요. 약간 전공 공부도 하고 학점도 관리를 하면서 있었는데 한번 술 마시다가 아는 형이랑 네. 저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 한 명 있거든요. 원광대 한의대 간 형이 있는데 네. 31살에 입학한 형이 있거든요. 그 형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혹시 후회하냐 늦게 간 거. 그 형이 자기가 후회하는 거는 여길 왜 지금 왔을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때 좀 약간 살짝 와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한다 해도 2-3년 더 걸리는데 행시나 CPA나 네. 로스쿨 그럼 나이도 많은데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리트는 국어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적성도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조금 한번 준비해서 봐볼까 늦게 생각을 해서 그때도 했는데 털려가지고 2학년도 수능은 완전 개털렸나요? 예, 국어에서 그냥 싹 털렸어요. 정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 연수생으로서 가장 정말 잡히지 않고 제 연수의 원인이기도 했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결국 국어입니다. 국어 좀 선 넘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작년에는 근데 좀 학기도 다녔고 과외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바빴어가지고 변명이라 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안 돼서 열심히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려워서 저도 겸손하게 좀 준비하고 있죠. 지금 엄매인가요? 화작인가요? 작년에 엄매가 유리하다 해서 엄매 봐봤는데 문법이 못하겠어서 화작. 일단 화작으로? 일단 좋은 선택이 되길 빕니다. 화작부터 푸시죠? 독서론 하나 풀고 문학 풀고 화작 풀고 또. 자기만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보통 이제 화작부터 이제 풀고 들어가는데 공통 풀었다가 또 선택 갔다가 다시 공통으로 오는 역시나
육수생만의 희귀한 경로가 있어버립니다. 혹시 연세대학교 친구들이나 아는 후배 친구 뭐 하는 친구들 좀 있나요? 아, 몇 명 있긴 해요. 저 같은 이제 나사모라고. 나사모가 뭔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 모임이라고. 예. 같이 이제 탈출을 희망하는 친구들끼리. 사실 연세대학교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학교인데 중중중이님은 탈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좀 교재가 좀 궁금해지는데 교재 좀 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중희씨. 네. 그 안경 벗은 게 더 미남인데요? 아, 좀 많이 쓰고 있으면 눈이 좀 따가워가지고. 아, 예. 일단 국어는 보통 뭘로 해요? 국어는 그냥 트렌드 따라가는 거 좋아해서 이감 상상. 아, 이감 상상 간쓸개요? 예, 예, 그렇게. 그 혹시 그 최근 그 수능 D-100 응원곡 들었나요? 그 왜 침을 뱉죠?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들었냐고요. 어땠어요? 아, 용기가 대단하다. 일단 보겠습니다. 네. 간쓸개네요? 네, 간쓸개 풀고 있습니다. 네? EBS 수능 특강 막감 분석. 제가 문학 먼저 푸는 게 직접 연계가 되는 거 한해서는 네. EBS 걸 다 외우고 가거든요. 제가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이제 국어 고자들은 이런 EBS 연계를 정말 뼛속 깊이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홍색 펜을 써요? 분홍색 펜이 집중이 좀 잘 되더라고. 아, 분홍색 펜이요? 아, 여기 지금 고전소설 별표가 있는데 이거 별표는 왜 친 거예요? 제가 인물들을 네. 주인공은 동그라미로 치고 나쁜 애들은 세모. 아, 나쁜 애는 세모로 치나요? 임금은 왜 별표죠? 세니까. 세니까요? 여기 선호계 부인 이 씨는 왜 하트가 되어 있나요? 이제 아내들은 하트로 써요. 아내는 하트로요? 사랑하니까. 제... 올해 6모는 풀어봤나요? 현장에서는 응시 못하고 풀어만 뽑아가지고. 올해 6모는 좀 어땠어요? 6모 국어 너무 어렵던데. 아직 뭐 많이 풀진 않았네요. 이 막 시작해가지고 네. 다른 간쓸개 다 풀고 네. 일단은 풀고 있는 거에 가져왔어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밑줄을 그래도 많이 그으시는 좀 편이네요. 국어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니까 밑줄 많이 긋는 거. 네. 제가 딱 그런 거 같아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 밑줄, 한 밑줄 했거든요. 수학은 뭘로 하세요? 수학은 모의고사, 그냥 더 할 게 없어서 모의고사랑 네. 기출 문제집 많이 풀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도 많이 풀어본 경우가 많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좀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뭐 다른 모의고사도 푸나요? 예, 뭐 서바이벌이랑. 서바이벌은 시대 아닌가요? 예, 시대 인제.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중고나라 이런데, 당근마켓. 아, 중고나라요? 팔길래. 요즘 또 그 입시에 있는 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백건화 스포츠 모의고사. 백건화 씨가 누군가요? 동사 세사가 이제 좀 사람이 안 골라서 네. 거의 없거든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잘 내더라고. 혹시 백건화 씨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좀 치시는 것 같아요. 성명 한의사. 조중일 씨가 아니라 왜 한의사라 적었나요? 제 이름 쓰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누군가 혹시나 도서관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한의사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의지가 좀 다져줬어. 2023학년도 시대인지 서바이벌 모의고사 4회 문제집 88점. 오, 22번도 막 맞추시고 그러시네. 아, 근데 서바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네. 예. 아니, 미적분 선택해서 확통도 왜 건드렸어요? 아, 이게 그 22번 풀이에요. 아, 그러네요. 20원 부리가 확통 자리까지. 좀 편하더라고요. 아. 분홍펜만 써요? 네. 대체 필통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네. 필기구입니다. 일단 필통도 있고, 이 안에 뭐 여러 펜들도 좀 있거든요. 네. 아, 올해 안에 끝내세요. 그래야죠. 영어는 뭐 따로 해요? 영어 안에. 아, 아예 뭐 단어도 안 외우세요? 딱히 안 외우고 있어요. 아, 지금 1 고정입니까? 네, 작년에도 1 나왔고. 근데 좀 불안해서 네. 작년에 진짜 아예 공부 안 하고 갔는데 딱 90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좀 하려고요. 이거는 연도인가요? 네, 연도 다 외우면 그냥 편해서 약간 필수는 아닌데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너무 편해서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아, 자신 없는데. 천안문 사건? 89년. 1989년 홍콩 반환 1997년이요 플라시 전투? 1757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막 1644 보이면 어? 저때 아 그러니까 막 간판에 있잖아요. 어? 저때 명나라 멸망했는데 막 이러고 어 진짜 3사 기계 좀 처음 봤습니다. 심사법 폐지? 아 심사법 폐지 어려운데 이거 1828년인가 오! 정답입니다. 1828년 오! 아니 와 형광펜도 분홍색 써요? 예, 분홍색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올해 미적사탐 특이한 조합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운까지 따라줘서 목표한 대학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 안 고파요? 좀 고프네요. 초밥 좋아해요? 다행입니다. 아, 초밥 먹죠? 네. 중희 씨. 네. 아, 제가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예, 예. 당연히. 형님이세요. 이제 뭐 스카이 반수가 다 모였네. 그러게요. 한 명씩 다 나왔네. 근데 어째 전부 다 메디컬. 아, 그 여자친구 혹시 그 미미는 팬이라고? 찐팬이요, 찐팬. 그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 이거 마지막에 하려 했는데. 어? 예. 네. 언급해야 되는 두 명 딱 있어가지고. 어, 아, 그래. 네. 좀 아껴둬. 네. 먼저. 아, 두 살 차이밖에 안 나. 아, 그래도.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미미는 좀 알고 있었나? 제가 반수 실패했을 때 18년도 그때 속으로 와 신기하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제가 돼버릴 줄 몰랐네요. 능가했어. 강사 같은 거 생각 안 해봤었어? 아 지금 내년에 한의대 가도 사실 출연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수학이 너무 재밌어서 유튜브로 손풀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생각? 보고 만약에 되면은 좀 수학도 과외 말고 좀 약간 전문적으로 약간 부업 아 그런 분들 많아 네 그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뜻이 있어요.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제 6번을 뛰어넘으려 이제 7-8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있을 거 같아? 없을 거 같아? 뒤져보면 있지 않을까요? 원래 유튜브 같은 거 봐? 네 자기 전에 보고 막 헬스 같은 거 볼 것 같은데? 운동 채널 좋아하고 특이해가지고 곤충 채널 좀 좋아해서 애완사마귀 키우는 영상. 아 그냥 키우는 거? 네. 아 뭐 키울 생각 있어? 아 딱히 없네요. 재밌어가지고 동물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네. 개 같은 거 말고 좀 아, 실버백 고릴라? 갈라파고스가 뭐 막 수의대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수의대도 지금 내년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야 우리 내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좀 놀라. 왜냐면 와 난 절대 못. 난 참수 이후로 안 했잖아. 그렇죠. 4년 동안. 근데 바쁘시니까 유튜브도 많으시고 진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 여유도 없고 안 하시는 거니까. 전쟁터에도 애는 나. 그렇죠. 화이팅. 지원 동기가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지원 동기는 일단 처음에 알고리즘에 떴는데 여자친구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오빠인데? 무조건 될 거 같은데 하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분이 야 지원하면 된다 이게 안 될 수 없는 스토리다. 그래서 지원했는데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막 서울대 분도 있고 카이스트 분도 있고 막 저보다 더 다이나믹한 거 같아가지고 아 사연의 정도가 이제 오히려 다른 인생 좀 긴장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한 사수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등급컷을 좀 높인지 않았나? 아 엔지니어 등급컷? 예. 아 엔지니어 등급컷? 아 엔지니어 등급컷? 트렌드에 맞게 사실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심했거든요. 행시, 로스쿨, CPA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성격상 왜냐면 전문직이 너무 잘 맞아서 문과가 그게 다 똑같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좀 현타가 되게 많이 왔어. 이게 내가 인풋을 되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나름 연세대학교에 오려고 1, 2학년 때는 되게 재밌고 프라이드도 생기고 하는데 3, 4학년 가니까 그냥 너무 획일적인 것 같고 다 준비하는 게 뭐 제가 당연히 비대면 세대랑 많이 못 겪어본 걸 수도 그치, 있긴 한데 근데 뭐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나의 길을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전문직을 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좀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민문계 전문직 시험이 거의 다 국어 베이스여가지고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진짜 작년엔 너무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혼자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한번 진솔하게 진짜 친한 친구의 그 형이랑 동생 딱 술 마시면서 야, 우린 수능이다. 그 자리가 결정적이다. 그 자리가 도합 15수인가? 야 부르지 그랬어 나.
가볍게 생각한 건데, 네, 진짜 아니에요. 제가 막 해도 막 제가 막 CPA처럼 2, 3년 본다는 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나한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얘기만 들어봐도 이 수년간의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이런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한 흔적이 좀 느껴지네요.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 두 명에게 이제 영상 편지를 남길 수 있거든요. 처음 그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인데 7사단 복무 중인 황인성 상병. 자, 이제 실명 깠어요. 걔가 이미 말한 게 자기도 나오고 싶다고. 나중에. 아, 진짜? 아, 좀 비속어로 써도. 아, 그럼 뭐. 미친놈아, 고맙다. 다시 나를 끌어들인 미친놈인데 고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묵묵하게 옆에서 잘 기다려주는 여자친구한테도 네. 아, 고마워가지고 네. 아 근데 진짜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힘들고 많이 만나는 것도 좀 약간 줄어들고 있었는데 되게 고마워가지고. 아유, 아 멋있는 남친구 드셨습니다. 아. 야, 저, 야, 거의 로, 아 김동윤이네. 아 멋있네. 아 이 김동윤, 어 아, 지금. 확 느낌이 다르네. 하트 시그널 축소판이었습니다. 연세대 김도균이죠. 우리 그 조중이 친구 힘든 수험생활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구호 알죠? 2023 수능 파이팅. 아, 예. 그렇게 한번 좀 네,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CC 15화였습니다. 우리 중이 친구의 2023 수능 파이팅! 파이팅!